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재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 어딜리티를 처음 이렇게 접한 것이 2008년 월드 도구쇼라는 그 우리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어딜리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이제 안 다음에 그 아 저거를 해보면 재밌겠다. 개와 사람이 함께 그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진돗개를 데리고 했습니다. 또 진돗개를 데리고 한 이유는 우리 진돗개는 우리 진도군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다른 견종도 잘하는 견종도 많습니다만은 좀 힘들어도 진돗개로서 이 어딜리티를 꼭 해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딜리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대회 나가서 내가 애견협회라든가 애견연맹에 나가서 대회 나가서도 우승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말 공연에 참여해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이제 어딜리티 시범을 보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딜리티단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제 우리 어딜리티단 구성원은 그 어떠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다 자유롭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라든가 뭐 인원수는 지금 현재 어딜리티 주말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요. 5명이고 이제 또 그 나이가 많으신 70 이상 되신 분도 있고 60 이상 되시는 분도 지금 저도 이제 60 올해 한갑인데 네. 60대가 2명, 50대가 2명, 70대가 1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한 사람 계시고요. 보통 그럼 어딜리티단 구성원분이 그렇게 한 6분 정도 돼 있는데 그분들이 네. 각자의 반려견을 갖고 지금 이걸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그 개하고 함께 놀면서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러지만은 뭐 그런 것을 탓하지 않고 개와 논다는 함께 뛰어논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딜리티를 보면은 진돗개보다는 보더콜리라든가 외국 견종들이 더 많은 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외국 견종이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 진돗개로 하면 정말 재미있겠다 그런 스포츠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해보자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예, 예. 진돗개로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든 점들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예. 이제 처음에 그 자 사회학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딜리티라고 하면은 이렇게 장애물이라고 장애물.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개개인 분들 단원 분들께서 보통 연습을 하거나 내가 진돗개랑 뭐 독스포츠 같은 개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같이 반려견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각자 집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공연장에 와서 자유롭게 상시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제 간단한 그 뭐 허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 집에 있어요. 개인 집에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장난삼아 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세트를 구성해 놓고 이제 코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여기 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상당히 고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구비해 놓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직접 와서 이렇게 예, 하시는 예. 거겠네요. 예. 그리고 항상 이제 동호회처럼 네.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뛰어놀면서 연습하고 그렇습니다. 아, 같이 이렇게 즐기시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진돗개를 데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딜리티를 할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주말에 이렇게 예.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주말 이런 공연단 예, 이런 부분 이런 곳에서 예. 이 어딜리티 단을 설립을 해서 보여주기까지에 대한 그런 계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주말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전남대학교 진돗개 명견화 사업단에서 마을개비라는 그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도 그 마을기업을 그 기업을 이제 내가 선정을 받아서 이제 우리 동네에다 설치를 하고 나는 그때부터 이제 그 이 세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남대학교 명견화 사업단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그 어딜리티를 해서 그 아마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보겠다라는 그런 아이템으로 아마 사업을 내가 신청을 해서 받았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독스포츠를 보여주고 함께 즐기자라는 그런 예, 계기로 지금도 이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범은 보이지만은 네. 끝나고 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제 시간이
그 주말 공연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아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거는 저희들을 상당히 그 걱정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강아지를 훈련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을 시킬 적에 그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이런 공이라든가 원반이라든가 또 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띄워놓는다는 기분으로 그 기분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뭐 지금 뭐 말씀드리면 뭐 강아지들 뭐 이런 주말 공연에 하는데 학대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강아지 교육하는 과정을 봤다면 그런 소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뭐 옛날에 처음 했을 때부터 그런 걸 찍어 놓으신 자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네,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이 강아지가 예. 이제 처음에 나하고 같이 어설프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뛰어놀면서 교육하는 것을 내가 찍어놓은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저희 제 카톡으로 좀 예, 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궁금해할 텐데 이슈 때문에 보면은 지금 각종 영상이나 자료에 보면 뭐 떠도는 사진들에 보면은 이제 제주시에서 발생했던 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전기 충격기라든가 매질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강압적으로 할 거다라는 자료와 그런 추출성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네. 지금 어쨌든 어질리티라는 거는 또 전문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의 훈련 교육 같은 거잖아요. 독스포츠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여기 단장님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훈련 방법을 이렇게 공유해 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한 아까 말씀 중에 개개인 분께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연습 훈련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혼자 한다 보니까 전기 충격기라든가 매질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혹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이라도 없나 해가지고 네, 좀 걱정은 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진도군에서 한 8년 전에 전찬환 씨라는 분을 여기 모셔가지고 사회학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한테서 이제 사회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어질리티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도 많이 배웠고 또 우리 나름대로 아 우리 진돗개 특성을 살려서 또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학 교육을 배움으로써 우리한테 이제 그 옛날 그 한 10년 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뭐 어떤 그 복종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보면은 많은 강압적인 면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 진도군에서는 한 8년 전에 그러한 사회화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애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배워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말하는 그냥 나랑 놀이나 그렇죠, 그렇죠. 먹이나 이런 예. 클리커 같은 이런 걸로 하는 그렇죠. 클리커 교육도 받았고 또 먹이로서 강아지를 움직이게 만들고 뭐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서 움직이게 만들고 서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단원분들이 개개인 훈련할 때 네. 그러면은 강압적인 훈련은 거의 안 하는 예, 예.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는 또 통하지도 않고 이런 공연을 저 주말 공연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그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그 강아지들이 위축돼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강아지가 즐겁게 뛰고 즐겁게 노는 것처럼 보여야만이 관광객이 보는 것도 보는 시선도 즐거운 것이지 강압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려견의 또 그 모습들이 표현이 분명히 나올 텐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시는 우리 진돗개를 사랑하시는 애견인 여러분, 우리 진도군에서 매주 주말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러한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래야만 우리 주말 공연도 쭉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어질리티 하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오시면은 여기서 체험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해보고 싶은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강압적으로 얘를 내가 훈련을 시켰다면 우리 선생님이 어질리티를 하는데 데리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전혀 따라하지도 않고 그럴 겁니다. 네. 그냥 얘는 분명히 할 거예요. 나는 할 거라고 장담을 해요. 단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그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내가 한번 시범을 하고 또 강아지를 데리고 한번 해보시면은 아 과연 어떻게 그 놀이가 됐는가를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 네. 그럼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 자체가 밝네. 즐기자. 네. 영국에 대회 나가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어머 제가 네. 요거만 손에다 주세요. 아, 예. 요거만 손에 갖다 주면 됩니다. 예. 자, 요 좀 계세요. 예. 좀 더 받쳐. 예. 자, 기다려. 기다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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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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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기다려. 너무 급하게 뛰지 마시고.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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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뛰세요, 이쪽으로! 잘했어!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몇 번만 해보면 잘하겠네요. 네. 뭐 혼자요?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이야? 안 돼. 안 돼. 옳지. 잘했어. 이런 것들을 관광이 좀 많이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이래야만이 좀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관광객뿐 아니라 좀 온라인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봐야 이런 이런 게 해소될 것 같아요. 아니, 관광객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아니, 자기들이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면은 근데 오해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학대하는 게 아닌가 하니까 모르니까 우리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는 와서는 볼 수 있지만 온라인 홍보가 없잖아요. 너무 이제 네. 제한적인 홍보가 많이 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보지도 않고 네. 우리 진도 사람들이 네. 이런 미디어에 좀 약하다 보니까 네.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겁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알면 이게 와서 보듯이 영상으로 보면 유튜브로 봐버리거나 뭐 정규 채널에서 봐버리면 아니, 이런 이제 네. 얘가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과연 네. 누가 댓글을 걸 사람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와서 봐라가 아니고 진짜 이런 거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오해를 만들지도 않겠죠. 주작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 좋은 행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인분들한테도 영상이나 제작해서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광고를 좀 잘 해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면은 이런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상처도 안 받으실 거고. 그러니까 와서 지금 보는 사람들 말고 집에서 보는 반려인들 있잖아요. 집에서 보는 반려인들하고 같이 좀 소통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진도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 노력해서 예. 좀 홍보 영상도 좀 많이 돌리고 예.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오해가 없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태클을 거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예,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게 연동해서 그냥 같이 공유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픈을 시켜버리고. 그랬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우리 어제 내가 그 글을 내가 잠깐 봤는데 그 전에 글을 못 보고 어제 글을 봤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보지도 않은 사람이 글을 쓴 것 같더라고요. 예.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저 멀리서 이렇게 서울서 예를 들어서 서울서 이렇게 뭐 누가 하는 얘기 듣고 그냥 그렇게 글을 쓴 것 같은데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해봤으면은 오해가 안전히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그래서 좋은 거지만 좀 대외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모든 반려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걸 자주 와서 이렇게 알리고 하겠지만 이런 게 좀 시스템이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희들이 노력해야 돼요. 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